안녕하세요. 저희는 그 포베이비라는 업체이고요. 그리고 브랜드는 일단 앙포로 손님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. 보다 실리콘으로 돼 있어서 일단 환경 호르몬에 가장 안전한 젖병이고요. 그리고 젖병 자체가 아기들 그 배알이나 중이형 감소 기능이 있어서 아기가 젖병을 이렇게 빠는 세기에 따라서 젖병 몸체가 이렇게 흡착이 되면서 아기들한테 홍공기가 더 이상 유입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배알이나 이제 중이형 감소 기능이 있는 젖병이고요. 그리고 이제 젖병 자체가 내열 온도가 450도이기 때문에 실리콘은 이제 그 삶았을 때 뭐 유해 물질이나 환경 호르몬 같은 거에 가장 안전하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허를 받은 이 스푼 젖꼭지라는 게 있는데 일단 모유 수유하실 때는 아기들한테 이제 일반 젖꼭지를 물려주다가 보면은 아기들이 유두 혼동이 와서 이제 그 모유 수유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모유를 담든 물을 담든 원하시는 양만큼 이렇게 양을 조절하셔가지고 아기한테 이제 물려주는 형태가 아니고 입술에 대고 이렇게 떠먹이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아기들 유두 운동 방지용으로도 사용이 되고요. 그리고 젖병 자체가 이제 숟가락 형태로 생겼다 보니까 꼭지 구멍이 이제 큰 다음 단계가 있어서 이유식이나 이제 아기들 죽 같은 거 처음 시작하실 때 숟가락이 좀 어색한 아기들한테 숟가락 용도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젖병 자체가 실리콘은 아까 내열 온도 450도인 반면에 내랭 온도가 영하 80도까지 견딜 수가 있어서 저희가 실리콘으로 된 그 모유 저장 마개를 제작을 해서 모유를 저장하시고 냉동실에 바로 넣으셔도 신선도가 가장 유지가 잘 되는 장점이 있어서 예, 편리하게 모유 저장 팩 용기로 사용이 되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젖병 자체를 플라스틱이나 다른 재질의 젖병은 몸체 자체도 이제 6개월에 한 번씩이나 교체 시기가 있는데 실리콘 젖병은 뭐 요즘에 엄마들이 다 아시다시피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젖병을 오래 사용하실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머그컵 뚜껑만 따로 이렇게 제작이 돼 있어서 젖병을 쓰시다가 젖병에 머그컵 뚜껑만 이렇게 끼우시면은 바로 이렇게 네. 머그컵으로도 따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저희는 일단 이 특허받은 스푼 꼭지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이제 큰 병원부터 작은 병원까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까지 아기들이 이제 그 모유 수유를 요즘에 산모님들이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 하실 때는 저희 꼭지가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스푼 꼭지가 있어서 뭐 서울 아산병원이라든가 충남대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도 지금 신생아실에서도 검증이 돼서 직접 사용하고 있으니까요. 네. 모유 수유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제품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